제목 앞돈 가락시장에서 꼬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석화도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송기호입니다. 올 설날 그 어느 해보다 일상의 소중함 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는 설인 것 같습니다. 이번 설날 온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도 이번 설날 제 가족 오손도손 조용하게 건강하게 지낼 생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굴떡국 그리고 고운 꼬막 삶는 거 이렇게 가족들이랑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솜씨지만 즐겁게 요리해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번 설 온 가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석화 떡국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떡국대 그리고 석화, 굴, 물 적당량으로 해서 네, 물이 좀 끓었을 때 국대를 넣어주고 계속 조금 더 끓입니다. 네, 떡국대가 부드럽게 어느 정도 끓었으면 이제 석화를 넣어서 같이 살짝 끓여주면 되겠습니다. 제가 석화를 아주 좋아하고요. 석화 냄새가 아주 싱그럽고 좋습니다. 네, 석화가 적당히 익으면은요, 대파를 조금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석화 떡국을 다 끓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향에서는 이제 먹을 때 그릇에 옮기고 나서 김을 조금 위에 얹어서 먹습니다. 제가 했지만 맛있을 것 같아요. 석화 이렇게 많이 넣고 그리고 위에 김을 살짝 너무 크게 잘라졌네요. 김이 네, 이렇게 올려서 네, 이렇게 설 음식 석화 떡국 완성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불교꼬막, 실은 고운꼬막이죠. 이 맛있는 꼬막 삶는 법 하겠습니다. 지금 막 장에서 사온 꼬막이잖아요. 이걸 먼저 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네,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껍질째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죠. 계속. 네, 이렇게 깨끗하게 씻은 꼬막을 팔팔 끓은 물, 네, 충분히 끓은 물에 넣고요. 그리고 물을 바로 꺼줍니다. 그대로 식히는 거죠. 대략 한 4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불을 꺼서 지켜봅니다. 지금 꼬막 식히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한 설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달에 가족들의 품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분들도 계셨죠. 우리 소방대원분들 또 특히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실종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가족의 깊은 위로 말씀드립니다. 생명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지 않으면 누구라도 희생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맞이하는 설, 네, 가족들과 함께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 5분쯤 지났습니다. 뚜껑을 열고 하나를 꺼내서 떠서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두게 되면 이 맛이 없거든요. 맛있습니다. 네, 잘 삶아졌네요. 이제 이렇게 다 끓은 꼬막을 찬물로 식혀주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설날 명절 음식 석화떡국 꼬막 완성됐습니다. 여보, 떡국 먹어요.